안녕하세요. 봄향기처럼 상큼한 고지성입니다. 지난 겨울 내 입으셨던 두꺼운 옷이 낯설어지는 완연한 봄이네요. 이처럼 계절에 따라 패션도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컴퓨터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여러분, 봄을 맞이해서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민 한번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가정의 새로운 PC장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PC 구입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저 구지성이 3월 표준 PC에 이어서 4월 표준 PC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다나와 4월 표준 PC 중 20만원대 최저가 PC 저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기 제 옆에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PC가 보이는데요. CPU는 인텔 펜티엄 콘노 E2160으로 준비를 했고요. 메인보드는 에즈락 울프데일 1333D667R2.0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램은 2K 메모리 DDR2 1기가 PC2 5300 스카이블루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시게이트 사타2 250기가 슬림으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광학 드라이브는 LG의 DVD 멀티 GH20NS10이고요.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A1 T1 정블랙으로 꾸며봤습니다. 가격은 20만원대로 다나와를 제외하고선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지만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오래된 재고 제품으로 구성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품별 자세한 설명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CPU는 인텔 제품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E2160 제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CPU 같이 보이지만 이 속엔 같은 성능을 가진 CPU 코어 두 대가 들어있어서 성능이 정말 빠르다는 것 사용을 해보시면 바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보드는 인텔이 직접 만든 945GC 칩셋을 사용하고 있는 에즈락 울프데일인데요. GMA 950 그래픽카드를 내장하고 있어 별도의 그래픽카드 구매로 인한 추가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램은 2K 메모리사의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메모리의 열을 빠르게 식혀주는 시원한 파란색 방열판으로 성능은 물론 디자인까지 염두한 제품입니다. 하드디스크는 시게이트 사타2 250기가인데요. 슬림한 디자인에 한 개의 원판으로 되어 있어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이고요. 안정성이 높아 여러분들의 중요한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하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250기가의 용량이 부족하다면 듀얼 레이어 저장 방식을 사용해 8.5기가까지 저장할 수 있는 LG의 DVD 멀티플레이어도 준비를 했으니까 용량 걱정은 이제 접어두셔도 되실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A1의 LP 케이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련된 슬림한 블랙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서나 잘 어울릴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또한 안정성이 뛰어난 350W급의 파워를 제공하고 있어 역시 파워에 대한 이중 지출을 줄여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상큼한 봄향기처럼 저렴하고 알뜰하게 구성한 4월 다나와 표준 PC 중 20만원대 최저가 PC를 지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가격은 20만원대지만 성능은 최고급 PC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PC라는 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PC를 구입하시려는 분들 저와 같이 상큼하게 구성된 4월 다나와 표준 PC 꼭 한번 구입해서 사용해보신다면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달 다나와 표준 PC를 새롭게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20만원대에서부터 80만원대까지 가격대별로 10가지 모델이 준비되어 있고요. PC를 처음 구입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컴퓨터와 모니터, 키보드를 포함한 풀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추가로 준비를 또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 쇼핑 다나와에서 표준 PC 꼼꼼히 챙기시고요. 저렴한 가격에 좋은 PC 구입하는 1등 유저 되세요. 아! 표준 PC를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보너스! 제가 출연한 표준 PC 영상을 다른 사이트로 팍팍 퍼날려주세요. 이번 달에는 그래픽카드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표준 PC 게시판 댓글에 퍼나른 곳 주소를 많이 많이 적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퍼날라도 한 달이면 무려 30개나 되니까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니까요. 염두에 두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